여러분들은 코디할 때 어떻게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하시나요? 컬러? 디테일? 당연히 취향 따라 갈리겠지만 저는 실루엣에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합니다. 깔끔한 코디 좋아하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은근 포인트 가져갈 부분이 적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핏의 중심이 되는 바지 실루엣을 포인트로 가져가면 어떻게 코디하면 좋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비어디드 키드와 협업하는 영상인데 제가 몇 년 전 이 브랜드를 여러분께 처음 추천드렸을 때도 실루엣 하나 때문에 반해서 추천드렸던 만큼 핏감 빼는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자, 처음에 실루엣의 가벼운 포인트를 줘볼게요. 제가 지금 입은 비어디드 키드 코튼 실루엣 팬츠는 옆에서 봤을 때 약간 곡진 핏감이 특징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둥글게 떨어지는 이 핏감이 포인트가 되는 거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코튼 치노 팬츠는 캐주얼한 무드로 시너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되게 익숙할 수 있는 이런 맨투맨과의 조합도 풍성하게 떨어지는 핏감 때문에 무심해 보이는 그런 감성이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신경 써줄 부분이 신발이에요. 밑단 쪽이 이렇게 잡히는 팬츠이기 때문에 부피가 작은 스니커즈랑 맞닿는 느낌이 예쁘거든요. 추가로 여기서 컬러 포인트를 줄 때 팁으로 바지에 들어간 컬러 포인트와 맞춰도 좋고요. 방금 맨투맨도 그렇고 이런 후드티도 무채색으로 깔면 신발이나 가방에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도 부담스럽지가 않거든요. 약간의 위트를 더한 캐주얼 룩으로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볼륨감 있게 실루엣이 떨어지니까 이런 트렌드 키워드 아이템인 하프집업이랑 매치해도 조금은 색다른 감성으로 느껴지거든요. 무심하고 유려한 느낌이 턱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이 감성을 좀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코디가 좀 너무 영해 보인다 하면 클래식한 느낌의 자켓이랑 매치하면 되거든요. 이 턱 잡힌 디테일이 어느 정도 여유감 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장감을 좀 크롭하게 가져갔을 때 좀 예쁘게 보여지니까 깔끔한 느낌에도 이렇게 실루엣을 포인트로 가져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은 실루엣에 포인트를 주는 첫 단계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실루엣에 좀 더 포인트를 가져가는 치노 실루엣 팬츠를 매치해봤는데요. 코튼 실루엣 팬츠는 원턱이 잡혔는데 이건 투턱이 잡혀있어서 유려하게 떨어지는 이 실루엣이 매력이 있는 팬츠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롭한 기장감으로 가져갔을 때 여유감 있게 드러나기 때문에 참고해서 편하게 매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중간 기장감의 아우터와 매치해도 실루엣을 좀 절제해서 포인트를 주는 느낌으로 괜찮게 어울리니까 클래식한 코디라도 너무 딱딱하게 가져갈 필요 없이 핏감적으로 여유있게 좀 감성있게 가져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더 컬러 브라운 톤으로 입어봤는데 방금은 좀 더 캐주얼하고 밝은 느낌이었다면 좀 더 톤 다운돼서 무게감 있게 체크 셔츠랑 매치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셔츠 빼서 입었을 때 풍성하게 드러나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밑단이 급격히 좁아지는 실루엣이기 때문에 좀 슬림한 편의 더비슈즈를 매치해주는 게 시너지가 좋게 난다 보시면 됩니다. 감성 있는 캐주얼 룩이 쉽게 나오니까 이런 느낌 체크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날씨 추워지면 뭐 가디건 바람막이 꺼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이비랑 매치해주는 것도 캐주얼 코디할 때 되게 좋아하는 컬러 조합인데 또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맞춰도 느낌이 있거든요. 뭐 할아버지인가? 이 생각 들 수 있는데 여유롭게 킴포크 느낌으로 매치하는 것도 멋스럽게 낼 수 있는 조합 중 하나라 생각해서 호불호 갈리더라도 이 조합은 꼭 추천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의 캐주얼한 느낌 말고 좀 깔끔하게 미니멀하게 매치하고 싶은 분들은 이 레귤러 실루엣 팬츠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코튼 실루엣 팬츠 있죠? 이것처럼 적당히 곡진 핏감으로 나온 슬랙스 버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문자분들도 부담없이 실루엣에 포인트를 가져간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여유감 있게 핏을 빼는 건 비슷해요. 하지만 원단을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는 오버핏 니트라든지 셔츠랑 붙였을 때 이런 전체적인 자연스러운 꾸안꾸 느낌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컬러는 되게 무난하지만 일반적인 와이드 슬랙스로 붙이면 이런 감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실루엣이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코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버핏 실루엣에 여유롭게 빠지는 이런 느낌이 편하게 꾸민 그런 느낌에 잘 맞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밑단이 잡히니까 스니커즈랑 붙여주면 좋은데 톤온톤 맞춰주면 좀 고급스럽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더 곡지게 나온 이 밴딩 실루엣 팬츠를 매치해봤는데요. 이것도 앞서 레귤러 실루엣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의 턱이 잡혀있는 팬츠예요. 하지만 좀 더 곡진 실루엣이 나오는 친구고 기본적인 슬랙스가 있으신 분들이 가져가보면 좋은 그런 조합이라 생각해요. 오카베이지 컬러가 뉴트럴 톤이기 때문에 코디에 부담스럽지 않은 포인트로 가져가기 좋거든요. 처럼 이런 식으로 같이 물빠진 듯한 컬러감을 붙여주면 쉽게 안정적인 컬러 매치가 나오니까 통일성 있게만 색조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을 겨울이 칙칙하게만 입긴 좀 아쉬운 계절이다 보니 좀 다양한 레퍼런스로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의 이런 아우터를 매치해주면 좀 감성 있는 고급스러운 코디가 나오거든요. 제가 가을에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닐 예정이기 때문에 꾸안꾸 느낌의 연출로 참고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품이 좀 낙낙한 아우터로 가져가야 이 실루엣 연출에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핏감 빼는 부분 참고해주시고요. 엉덩이가 좀 크신 분들도 쉽게 잘 맞을 수 있어서 핏감을 빼주기에 좀 괜찮은 포지션이라 생각을 합니다. 좀 깔끔하고 미니멀하게 연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디 보셨다시피 제가 처음 추천드릴 때보다 정말 다양한 컬러 원단으로 나왔잖아요. 기본 치노 슬랙스가 없다 하시면 이 코튼 실루엣 베이지랑 레귤러 실루엣 차콜 이런 컬러감과 곱짐 정도가 쉽게 손이 가는 포지션으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기본 포지션으로 이미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컬러라든지 원단을 틀어서 다양한 코디를 연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팬츠들 해서 세일 들어갔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기간 참고해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뵐게요. 이봐.